시사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9월 평양 정상회담 주요 장면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보자는 겁니다. 1년 지났는데 그 1년 사이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기억에 가물가물하잖아요. 지난해 정상회담이 또 세 차례나 있었고 그래서 막 섞여 있죠. 이게 4월 달에 있었던 일인가 9월 달에 있었던 일인가. 그럼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모 그리고 오늘의 과제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장면들 한번 몇 가지만 제가 꼽아봤어요. 너무 많이 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이게 이제 첫날 도착 막 했을 때죠. 카퍼레이드 하는데 북에서 이렇게 다른 이제 외국 정상이 왔을 때 이게 카퍼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아주 흔치 않다 그래요.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남북 정상이 함께 카퍼레이드 한 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는 무게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덮개 있는 일반 차로 그냥 이렇게 쭉 갔죠. 이게 아마 이제 뭐 보안상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어마어마한 평양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해줬죠. 사진들을 보면은 막 아파트 베란다에도 막 다 몰려 나와가지고 뭐 육교에도 막 사람 꽉 차 있고 정말 엄청난 환호를 해줬던 게 이제 눈에 띕니다. 그 이제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 오전에 저희 평양 시민들이 앞으로 결해 북과 남의 인민을 위해 우리가 더 훌륭한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에 섞인 환호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인사 차원에서 환호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더 큰 성과, 정상회담에서 통일을 위해서 더 큰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환호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화답을 했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환대였습니다. 열렬한 동포애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식당입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해물 요리 전문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고급 식당인데 일부러 이제 여기를 찾았어요. 보통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뭐 벽화원 초대소나 뭐 이런데 이제 그 시설 안에서 그냥 식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양 시민들이 그냥 가는 일반 평양 시민들이 가는 식당을 직접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를 일부러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코스가 이제 옥류관이잖아요. 근데 옥류관도 갔었는데 이제 좀 새로운 곳 여기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곳이었어요. 근데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먼저 도착했고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일행만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거였는데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나중에 이렇게 또 와서 함께 이제 식사 자리도 마련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식당을 돌면서 막 평양 시민들 그냥 만나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정겹게 느껴졌고 또 일반 그냥 식당이라는데 시설이 되게 좋잖아요. 안에 이 영상으로 이제 다 보였는데 와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추고 있구나 또 확인이 됐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9월 평양 정상회담에 백미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것도 또 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이 장면이 만들어졌다. 환호성이 정말 장난 아니었죠. 이 연설 내용에서 제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았던 연설 내용이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아, 이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 네 이제 백두산. 네, 그래서 이 진짜 2박 3일 동안에 너무 많은 감동을 줬어요. 백두산 하면 이제 우리 민족이 되게 이제 신성시하는 그런 산 아닙니까? 이런 백두산에 함께 올라서 남북 정상이 최초였죠. 천지에서 통일의 이제 만세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듯 이 천지 물에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겠습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 백두산 천지를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나요?
백두산? 보통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서 가신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근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하더라고요. 산정 호수 중에서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일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제 이 물을 딱 보면서 와, 이 물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뭐 당연히 마르지 않겠죠. 여기에 정말 붓을 담가가지고 이 새 역사를 쓰자. 그 포부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이목을 끌었던 장면이죠. 예, 그 삼다수 병에 제주 이 물을 담아와서 천지물과 이제 합수를 하고 천지물을 이렇게 딱 담아가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 이런 게 정말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딱 앉는데 옷이 젖을까봐 이렇게 딱 바로 잡아주는. 네, 남측의 장관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데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몸에 배어 있고, 특히 이제 남쪽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또 많이 썼겠어요. 이렇게 참 느껴져서 아주 훈훈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새록새록 기억들 다시 이제 막 떠오르시죠?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모를 세 가지만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연설 장면이잖아요.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장면인데, 처음에 이제 그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딱 연단에 섰죠.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뭔가 연설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설이 아니고 그냥 짤막하게 아 문재인 대통령 오셨는데 이 환영하고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이크 딱 넘겼어요. 그리고 연설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당연히 연설 내용을 조율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쪽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녘 이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을 조율을 하지 않을까?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조율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전혀 조율하지 않았다. 연설 내용 준비해서 연설한 거였다. 이게 가능하구나. 얼마나 믿었으면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 이렇게 했을까. 그 신뢰와 함께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북한 하면은 되게 폐쇄적이고 뭐 통제가 심하고 억압적이고 이런 이미지로 교육을 많이 받아온단 말이에요. 언론들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정작 이 2박 3일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 모습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BBC 인터뷰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달라거나 어떤 말은 하지 말아달라거나 이런 요구가 없었다. 사전에 연설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연설의 시간도 전혀 제약하지 않았다. 아, 대단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신감이기도 하고 신뢰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열린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 첫날 카퍼레이드 할 때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냥 가가지고 평양 시민들하고 막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막 전혀 통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되게 열려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통 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참 눈에 띄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뽑아온 면모는 겸손성이에요. 이 겸손성은 이제 그 정상회담에 함께 참가했던 사람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직접 만나본 사람들도 그렇게 확 느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생방송으로 봤을 때도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 딱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게 왜 이제 좀 주목을 했냐면, 원래 내 평소 성격이 어떻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종의 정상 외교를 한 거잖아요. 남북의 정상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상 외교라는 거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첨예한 자리거든요. 아무리 웃으면서 악수를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긴장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서 우리나라에 좀 더 이렇게 이익이 되게 만들까, 이런 게 머릿속에 계속 굴러가야 되는 게 정상 외교의 자리란 말이에요. 정말 치열한 외교전인 건데, 그런 일반적인 정상 외교의 통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계속 올려주고, 이게 뭡니까? 진정성이 보여준 거죠. 통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고, 정상 외교가 국익을 서로 이렇게 막 밀고 땡기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리.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다른 나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민족끼리 하는 정상회담이니까 이거는 외교가 아닌 거예요. 민족의 만남인 거지.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길 끈 거는 지난해 9월이 어떤 시기인가를 놓고 볼 때 2017년 11월에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 정상회담 하기로 하고 실제 6월 달에 정상회담 했죠. 그리고 이 북한이 전 세계 주목을 받는 미국도 결국 미국의 그 트럼프 정말 누구도 통제 못한다는 그 트럼프조차 무릎 꿇고 이 굴복시킨 그런 엄청난 이제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됐어요.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 사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패권을 부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죠. 역대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봐도 실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냉전이 딱 끝났을 때 미국이 보인 태도들을 한번 보세요. 소련과의 막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국 이겼어요. 소련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니까 미국이 이제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뭐 국제 뭐 유엔이니 뭐 국제 관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뭐 자기 쳐들어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막 마음껏 쳐들어갔잖아요. 유엔에서 뭐 유엔 승인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뭐 이라크 쳐들어가자 쳐들어가고 뭐 아프간 쳐들어가자 쳐들어가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뭐 국제 뭐 합의들 이런 거 다 깨버리잖아요. 뭐 기후 변화 합의 뭐 그런 거 나 몰라 깨버리고 뭐 ABM 협정 몰라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 폭군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장인데 내가 최고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이제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이기 쉬운데 북한은 그렇지 않더라. 북한의 지도자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더 돋보이는 거죠. 원래 사람이 가장 이제 최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더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민족이야 통일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이제 연설에서 그리고 이제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죠. 역사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과 의무를 더욱 절감하게 됐다. 태극기 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다들 기억나시죠? 서울 방문을 남쪽에 이제 수행원들이 서울 방문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태극기 부대 반대하지만 그래도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2박 3일의 일정을 보면은 모든 것을 통일을 위해서 다 맞췄다. 이렇게 좀 눈에 띄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대표단들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위해서 정말 배려와 정성이 너무 잘 드러났죠. 그래서 남쪽의 이제 수행원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죠. 와 이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남쪽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통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 하늘에 이제 별도 진짜 따올 정도의 정성을 보이지 않았나. 근데 많은 이제 이 이전에 북에 대한 선입견, 북의 지도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뭐 언론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은 이제 뭐 이 권력층, 특권층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권력자들이 막 사리사욕을 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2박 3일 동안 생중계를 통해서 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북의 뭐 최고 지도자부터 해서 누구도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정상회담을 뭔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서 활용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쪽에 정상회담을 갔던 많은 수행원들을 보면은 정치인들 특히 그런 모습 많이 보이더라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거기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막 이 뭡니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표를 만드는 거죠. 자기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북에도 갔다 온 사람이고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대화도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자기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포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거고 실제 막 북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공격들 들어갔던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조국 사태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러려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저랬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권력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권력욕을 부리고 사리사욕을 부리는 모습은 사실 서방 세계에서 더 두드러진 모습이잖아요. 1대 99의 양극화 사회에서 소수의 이 기득권층이 더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더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그건 이제 서방 사회의 특징인 거지.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런 것들 좀 두드러지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볼게요. 오늘의 과제. 야,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9월 평양 공동선언 딱 보면서 야, 이제 금방 통일되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1년이 지나고 딱 놓고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또 있었어요. 남북 사이에 다시 또 이렇게 긴장 상태가 열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언제 정상회담 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북관계도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요. 남북관계만 정체된 게 아니라 지금 국내 상황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연쇄 삭발 사태. 네. 막 이제 국내 정치 완전 어수선하고 막 이게 뭡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총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유한국당 야당뿐만 아니라 뭐 언론, 검찰,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지금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쿠데타 사태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려움에 뭐 경제도 되게 어렵죠. 서민들 막 힘들어하고 서민 경제 어렵고 그 다음에 뭐 국외로 나가도 일본이 막 경제 공격 막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동맹이라고 말은 하면서 야 주한미군 주둔비 한 6배 올려봐 뭐 이런 식의 압박을 놓고 있는 좀 황당한 이제 상황이거든. 그래서 아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제 외부의 일본이나 미국의 그런 약탈에 맞서가지고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또 뭐 빌미를 잡아가지고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이 적폐 세력들은 다 준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또 그것과 별개로 한반도의 정세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간에 다시 대화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미 간에 다시 대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산법 준비를 하지 않고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딱 보여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해고해버렸잖아요. 뭐 트윗으로 해고했나요? 네. 아 거기는 네, 트윗 정말.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 존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 얘기를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해서 북미 관계가 꼬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뭐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야 우리 리비아식 방식 이제 완전히 버렸어. 우리 좀 믿어줘. 이거예요. 그럼 리비아식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보도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뭐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아직 갈 때는 아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 갈 생각이 있다는 거죠. 당장은 가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했다. 자신 있다. 아, 이건 먹힐 것 같다. 라고 하면 평양 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럼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북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보상이 아닌 안전보장 문제 결국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런 거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하고 막 평택기지가 갑자기 텅 비어가지고 거기에 입주자 모집하고 막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국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한 정세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약속한 걸 이행하면 되는 거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걸 이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국내 뭐 경제, 서민 경제 어려운 거. 남북 간의 경제협력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북 간의 경제협력 통해서 동북아 경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어떻게 하지? 우리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청와대 청원 넣더라고요.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라 남북연합훈련 하자. 독도 방어훈련을 하자. 이런 좋은 청원도 넣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이제 민족의 활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하나씩 이행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